어제 처음 만들어 본또 구글 타이포 퀴즈 이거 그러니까 응답이 17명 17분이 했네요.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약 포인트 점수도 나와 있고 10점, 5점 맞으신 분, 3점 맞으신 분이 0점. 요건 제가 그냥 오류를 일부러 한번 요런 것들은 다 7, 8, 9, 10점 정도가 이제 되겠네요. 요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이제 그냥 실험을 해보느라고 한 거고요. 몇 반인가요? 그다음에 이름을 띄어쓰기 없이 쓰세요. 1, 요건 제가 한 거고. 네. 선생님들이 해보셨겠죠? 남이경수 선생님도 하셨네요. 자, 히든, 감춰진인데, 감춰, 요것도 정답 처리, 죠? 감춰진. 근데, 이게 감춰가 취를 이렇게 많이 입력 오류가 나더라고요. 예, 용감하게 초성 퀴즈인데도 불구하고, 가려진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가려진도 정답이라고 할순 있겠네요. 예. 메달은, 메달, 여기, 메달, 메딜, 입력 오류들이 이렇게 좀 나는군요. 예. 이건 제가 일일은 뭐 의미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느라고 한 거고. 3번, 러너 달리기, 달리기, 달리기와 달리기 선수, 다 맞췄네요. 달리기 선수도 정답을 달리기 선수 붙인 것, 달리기하고 뛴 것도 정답으로 하고, 달리기 선수 말하고 붙인 것도 정답으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픈 종종, 종종, 여기 또 가끔이라고 이제 용감하게 쓰셨네요. 자주 종종, 자주도 정답, 종종도 정답, 둘다 정답으로 했습니다. 경주, 이건 입력 오류가 났네요. 경기라고도 했네요. 초성 퀴즈에 대해서 아직까지, 초성 퀴즈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기도 감독하다는데, 감독. 이러면 이제, 제목에, 문제 제목에다가, 초성 퀴즈다라는, 타이포, 단어, 초성 퀴즈라고 해야 되겠네요. 놓고 다시 오셔서 초성 퀴즈. 초성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장됐죠? 네. 그리고 다시 가서 살펴보면 경주 감독 관리하다. 관리하다도 사실은 답이 됐죠. 기대는 아니어도 기대하다. 관리하다도 정답으로 할 수는 있겠죠. 매니지. 네, 그럼 여기다가 가서 매니지를 정답으로 초성 퀴즈지만 틀린 건 아니니까. 관리하다. 답안을 추가하겠습니다. 관리 또는 관리하다. 또 정답으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가서 보면 매니지 세브럴, 세브럴이 좀 어려웠죠. 몇몇의, 몇몇, 몇몇의 둘다 정답 처리했고 몇 번의, 몇 번의, 몇 번의는 어떨까요? 마라톤 다 맞추셨고 리드 안내, 안내하다, 인도, 오호, 인도하다, 인도하다, 인도하다도 더 나은, 더 나은, 나은. 예, 다뭐 맞추셨네요. 인도하다도 정답으로 할까요? 인도. 인도하다도 정답으로 해놨네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응답 부분에 이 부분을 누르면 응답 누가 이렇게 응답했는지 그 응답 통계가 나옵니다. CSV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압축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압축을 풀면 이런
모양새로 앞에 풀 대신 풀 보자. 예, 이미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열어놓은 상태. 예, 최성희 학생, 기억리은 디귿 학생, 남희경 학생, 김상반 학생, 김상반, 한영희 이렇게 학생 오답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수도 알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학생이 어느 단어를 모른다는 것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구글 참, 아, 대단합니다.